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실습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직접 프린트를 해보는 건데요. 물론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가 나온 결과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도 생각보다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결과물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은 재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계속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프린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 한 장 뽑아보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하기 위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모니터가 있고요. 그리고 프린터가 있고요. 또 프린트 나온 결과물을 비교할 수 있는 스탠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우리 한번 목적을 달성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그 이미지를 불러오고 뭐 포토샵 띄우는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건너갈게요. 그건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는 화면에 이미지를 하나 띄웠습니다. 이 이미지 띄운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뽑아볼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뽑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건 지금은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조정해서 출력에 보다 더 나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 그건 일단 지금 건너뛰고요. 우선 이 이미지를 뽑을 거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프린트라고 써 있는 옵션을 키면 돼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프린트는 지금 맥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커맨드 P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P를 누르게 되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어도비는 모든 그 플랫폼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메뉴가 뜨는데요. 한번 눌러보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첫 번째로 이렇게 돼 있는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출력을 위한 화면인데요. 그래서 포토샵 프린트 세팅 해가지고 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프리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프린터 종류가 나오죠.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희가 사용할 프린터는 P800이라고 하는 앱손에서 나온 슈어컬러 P800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세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쪽으로 내려가시면 뭐 컬러 매니지먼트,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포지션 앤 사이즈, 뭐 프린팅 마크, 뭐 펑션, 아니면 뭐 포스트 스크립트 옵션, 뭐 디세이블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위에부터 출력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몇 가지 볼 거예요. 우선 맨 위에서 프린터를 고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어떤 프린터로 나올지가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장을 뽑을지,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세팅이 있어요. 요거 눌러서 들어가서 해줘야 될 게 좀 있는데요. 조금 이따 보자고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에서 어떤 형태를 뽑을지, 뭐 세로, 포트레이트 방향, 아니면 랜스케이프 방향 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뭐 이미지가 잘리거나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생기는데 그건 이제 조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게 좀 중요해져요. 요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린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프린터 매니지드 컬러라고 돼 있죠 지금. 그럼 무슨 얘기냐면 프린터가 컬러 매니지먼트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색깔을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프린터 제조회사에서는 저 프린터가 잘 나오도록 고민을 했을 테니까 저렇게 잡아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진을 뽑을 거고 포토샵을 통해서 정확한 사진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어도비의 강력한 힘을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포토샵 매니지드 컬러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비활성화되었던 메뉴들이 좀 활성화가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포토샵이라는 강력한 컬러 매니지먼트 툴을 내장한 도구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칼날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결과물을 뽑아낸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잘 매니지먼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걸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요. 첫 번째로 어려운 단계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선택된 건 sRGB. 아주 멋있는 게 선택돼 있죠. 우리 이미지가 sRGB니까 sRGB로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sRGB로 만들어졌던, Adobe RGB로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출력을 위한 거거든요. 여기서 나타내는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저 프린터에서 어떤 형태의 컬러로 조정해서 출력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sRGB고 Adobe RGB고 뭐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프린터는 그게 sRGB인지 Adobe RGB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뽑고자 하는 프린터의 명칭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종이 명칭이 쓰여 있는 프로파일. 여기 보시면 SCP-800 시리즈 캔버스 매트, 캔버스 새틴, 앱손 알카이브 매트, 앱손 프리미어 글로시, 프리미어 러스터, 프리미어 세미 글로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걸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것은 프리미어 글로시예요. 그래서 프리미어 글로시를 한번 골라보자고요.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노멀 프린팅, 하드 프루핑 두 가지가 있어요. 노멀 프루핑이라는, 노멀 프린트라는 것은 그냥 뽑는 거예요. 최종 결과물을 바로 뽑는 걸 얘기하고요. 하드 프루핑이라는 건 뭐냐면, 요 프루핑이라는 단어가 인쇄촉에서는 대단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결과물을 뽑아서 예측을 해보던, 혹은 가상으로 예측을 해보던 출력물, 최종 결과물을 가기 전 단계의 테스트 프린트를 하는 것을 프루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드 프루핑이라는 건 뭐냐면 딱딱한 프루핑. 다시 말해서 뭐냐면 종이를 써서 출력을 해서 결과물을 미리 보는 거예요. 어? 우리 지금 뽑는 게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이 얘인데 뭘또 하드 프루핑이에요? 아,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프린터와 내가 이 최종 결과물을 뽑으려는 프린터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인쇄소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건데 그거를 내 잉크젯 프린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 보는 거. 그게 바로 하드 프루핑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은 나중에 한번 보죠. 우리는 최종 결과물이 이 프린터를 통해서 뽑아낼 거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뽑아내는 노멀 프린팅을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렌더링 인텐드가 있어요. 이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해요.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CMS 전체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외우세요. 퍼셉처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진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 다른 걸 하신다면 다른 옵션이 될수 있어요. 뭐 그래픽을 쓴다, 뭐 혹은 뭐 포스터를 만든다,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든다, 이런 걸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다룰 때 제일 좋은 첫 번째는 퍼셉처예요. 퍼셉처가 마음에 안 든다? 렐러티브 칼라메트리. 두 번째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세츄에이션.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앱솔루트 칼라메트리. 이 순서대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각각 해보시고 나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미지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라고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사진할 때는 요 우선순위, 요네 가지를 우선순위대로 해서 한번 해보시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것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퍼셉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포인트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고민하지 말고 켜놓으세요. 왜냐고요? 사진이니까. 사진이기 때문에 블랙이 잘 재현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무조건 켜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랙이 뿌옇게 뜬 사진을 얻고 싶으시다? 뭐 그럼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사진은 블랙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켜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디스크립션은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영문 버전을 쓰고 있는데 한글 버전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앤 사이즈. 아, 이거 뭐 사이즈나 이런 거 조정하는 거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건드려주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위치도 잡을 수 있고, 레이아웃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쓸수 있는데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쓰세요. 주의할 점은 지금 현재는 제가, 이미지는 큰데, A4 사이즈에 지금 얹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좀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여백이 하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잉크젯 프린터는 항상 헤드가 종이 위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 종이가 이렇게 들리거나 엣지 부분이 들려있는 모서리 부분을 지날 때 위험해요. 그래서 여백을 좀 남겨두는 형태가 좋습니다. 사이즈를 줄이면 좋은데요. 우리는 조금 이따가 이제 그좀 체인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큰 종이에 뽑을 거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케일 핀 미디어에서 이 종이에 맞추도록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택한 이 프린트 영역을 어떤 단위를 사용해서 구별할 건지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마크라고 해가지고 뭐 코너에 이제 자르거나 그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마크들이 있어요. 이런 건한 번씩 해보세요.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뭐또 다른 펑션이나 혹은 포스트 스크립션 옵션, 뭐 디세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저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 프린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뭐 필요하면 나중에 나타나겠죠. 어쨌거나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현재 출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포토샵 매니지드 컬러를 선택해서 포토샵이 직접 컬러를 컨트롤하게 해준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프린터와 내가 쓰고자 하는 종이에 맞는 프로파일을 골라준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앱손 프린터가 앱손 종이가 아닌 다른 종이를 쓰신다면 앱손에서 가장 유사한 종이를 찾으셔서 그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아주 훌륭하게 비슷하게 좋은 퀄러티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체적으로 프로파일을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기 위해선 추가적인 장비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좀 들긴 하지만 결과물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주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앱손에서 제공하는 좋은 프로파일 중에 지금 쓰시는 종이와 가장 유사한 종이로 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프린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옵션 하나를 안 건드렸어요. 뭐냐면 프린트 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왜 이걸 눌러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굳이 밑에다 잡아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시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보시면 새로운 윈도우 창이 나올 텐데 이 윈도우 창은 포토샵과는 좀 달라 보여요. 디자인이나 구성이나. 왜 그러냐면 프린트 세팅이라는 것은요. 운영체제에 달려있는 프린터 드라이버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프린터한테 출력을 보낼 때는 다른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라요. 이미지에 대한 정보만 보내줘요. 이 이미지가 색깔을 컨트롤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사이즈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은 절대로 전달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단지 어도비에서 만든 포토샵이 이 이미지를 출력하겠다라고 프린터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한테 야, 이것 좀 출력해줘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그걸 받아서 오케이 그리고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포토샵은 컬러 매니지먼트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든지 컬러를 잘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 있죠. 출력을 원하는. 예를 들면 우리 웹브라우저에서도 출력이 되죠. 웹페이지 이런 거 보고서 아 이거 출력해야지. 그럼 프린트 눌러서 출력하잖아요. 혹은 워드 프로그램에서도 아이 문서를 출력해야 되네. 출력 버튼을 눌러요. 그럼 얘네들은 컬러를 정확히 컨트롤할 줄 몰라요. 컬러 매니지먼트도 없고요. 지금처럼 프로파일이라는 걸 만들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프로파일이 없기 때문에 걔네는 색깔을 제대로 컨트롤 못 하거든요. 그러면 프린트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프로그램에서 잘못 제공한 것 때문에 출력물의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출력할 수 있게 프린트 셋업을 해줄 수 있게 색깔을 조절해 줄수 있는 것을 프린터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 안에 심어서 그거를 윈도우즈나 맥OS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깔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봐요. 포토샵에서 매니지드 컬러를 선택해서 컬러를 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를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OS가 받아서 다시 조정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정을 한번 했는데 또 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프린트를 했을 때 화면에 보는 것보다 너무 이상하게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옵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곳에서만 색 조정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까처럼 포토샵에서 포토샵 매니지드 컬러를 선택하셨으면 프린터에서는 컬러 색상 안함을 찾아서 컬러 색상 안 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역으로 포토샵에서 프린트 매니지드 컬러를 썼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색깔 조정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프린터한테 던져줬으면, OS에 던져줬으면, 이 OS에서 드라이버에서는 색깔을 조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땐 조정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설정들을 한번 볼게요. 이 프린트 설정을 하는 데서 제일 먼저 골라야 되는 건 역시나 어떤 프린터로 뽑을지를 먼저 고르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뽑을 프린터를 결정해줘야 되니까. 프리셋, 이건 여러분들이 미리 정해서 몇 개를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출력하는 늘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하나 따다닥 해서 저장해 놓으면 언제나 활용할 수 있어요. 요건 맥이나 윈도우즈나 거의 비슷해요. 모양만 다르고 디자인만 다르지, 요 메뉴들은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용지 크기. 아하. 여기서 우린 용지 결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뽑을 용지. 지금 우리가 뽑을 용지는 A3 플러스예요. 거기 보면은 낮장 급지, 롤 용지, 앞면, 파인아트, 포스터 용지, 여러 가지가 있죠. 요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요거에 따라서 용지를 공급하는 위치가 달라져요, 프린터는. 왜냐하면은, 롤 용지는 말려 있으니까 위에다 롤로 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인아트지나 이런 것들, 앞면,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앞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가 너무 텐션이 있어서 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종이 사이즈가 결정이 났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해졌어요. 고민할 게 없죠. 그리고 출력 여러 가지 방향의 옵션들이 있어요. 역전, 뒤집기, 수평 이런 것들인데 넘어가자고요. 색상 일치. 어허. 색상 일치 색깔을 조절한다는 거죠. 이거는 컬러 싱크라고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냐면 아까 이쪽에서 조정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볼까요? 용지 프린트 방식. 어떻게 할지, 표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인쇄 설정, 여기에 세부적인 조건이 나와요. 지금 맥에서 보시면 요 위에 보는 4개가 있고요. 밑에 보는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따로 떨어진 게 있죠. 맨 위에 보는 4개는 운영체제, 맥 OS에서 지원하는 기본 설정 값들이고요. 요 밑에 3개는 이 프린트 제조회사, 다시 말해서 앱손이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깔았을 때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앱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나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이나 이런 것들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느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쇄 설정에 보시면 컬러 설정, 컬러 조정 안 함, 이게 돼 있죠. 요게 맥에서는 이제 컨트롤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해서 아까 포토샵에서 포토샵 메이즈 컬러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버전에 따라서 지원이 안될 수도 있어요. 포토샵 버전이나 맥 버전이나 두 개가 안 맞을 경우엔 지원이 안 되니까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용지. 여기에서 용지를 고르죠. 프리미엄 광택지를 우리는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종이들도 있고요. 교정용지도 있고요. 매트지도 있고요. 파인아트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것들, 매체의 종류에서 결정해 주는 것은 프린터가 들어오는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면 색깔이 물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포토샵 메이즈 컬러에서 그로시, 이렇게 종이 굴려진 프로파일은 색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건 색깔을 결정한다면 요건 물리적인 특성. 예를 들면 종이에다 잉크를 얼마나 많이 쓸 것이냐. 얼마를 많이 쓰냐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올라오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종이가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나중에 종이에 대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쨌거나 우리가 쓸 종이는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정확히 선택해서 뽑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활성화 됐으니까 할수 없죠. 그 다음에 인쇄 품질이라는 게 있어요. 인쇄 품질은 어떤 걸 선택하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최종본을 찍을 거랑 동일한 형태로 뽑으셔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해상도가 바뀌면 아주 미세하지만 색깔이라든지 몇 가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쓰시던 거를 꼭 정해놓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고급 컬러 속정으로 넘어가면 아마 이게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정해놓은 요 옵션 때문에, 다시 말해서 포토샵에서 포토샵 메이즈 컬러 옵션을 하고 색깔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에서는 뭐 용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뭐 다른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지 구성에 보면은 뭐 용지에 대한 뭐 조절, 뭐 두께, 뭐 이런 것들, 플래튼 간격,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자고요. 이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될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요거는 용지의 특성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넘어가자고요. 소모품 전량. 요거는 약간 유틸리티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잉크가 지금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기본 설정 값이 끝났어요. 그럼 요걸 저장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아마 짜잔 하고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뭐가 쫙 바뀌었는데, 이 종이 사이즈가 바뀌면서 테두리에 여백이 생겼어요. 이 여백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광택지는 특히나 이 종이의 평평도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플라스틱으로 코팅돼서. 그래서 여백 없이 끝까지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줄이기에는 조금 너무 저기하네요. 그러면 한 95? 95도 여전히 크네요. 85? 예, 네, 요 정도 여백? 뭐 이미지 사이즈가 지금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지 자체에서 사이즈 조정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히 뽑기 좋은 방법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뽑아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프린트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근데 프린트 버튼 누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있죠. 뭐냐면은 종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종이가 한 장이 이렇게 있어요. 종이를 일단 보시면 이제 글로시 페이퍼는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요. 어느 쪽이 안면인지 구별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를 조절해서 종이를 집어넣으면 자동급지 장치에서 용지 크기를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A3 플러스 사이즈 쓸 거고요. 용지 종류는 프리미어 글로시예요. 그래서 그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하, 이런 종이가 들어왔구나 라고 얘가 세팅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출력 준비가 완료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버튼을 한번 눌러보죠.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에서 데이터들을 정리한 후에 그걸 프린터로 전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를 프린터가 열심히 뽑아낼 거예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긴 하는데, 보통 지금 있는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좌우돼요. 지금 현재 이제 P800이라는 프린터는요, 제 본체랑 컴퓨터 본체랑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놨고요. USB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USB가 갈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USB 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뭐 전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USB를 기본적으로 5m에서 10m까지도 쓰는데 10m짜리 선을 쓰면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5m보다 짧은 길이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 연결보다는 와이파이 연결을 했어요. 와이파이 연결이 훨씬 더 퀄리티는 좋아요. 속도도 빠르고요. 예전의 USB보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가 시작이 되면 출력이 됩니다. 실제로 뽑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오기 전에 노즐 체크를 먼저 해줘야 돼요. 노즐 체크라든지 그 다음에 헤드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요건 그냥
늘 해줘야 되는 거라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새로 뭔가 뽑기 시작하려고 그럴 때 먼저 한번 테스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요건 제가 과정 속에선 생략을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 잉크젯이라는 특성상 노즐이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안 막히면 좋겠죠. 그러나 막히는 걸늘 체크해서 컨트롤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항상 일정한 결과를 만들기 좋아요. 특히나 강조하는데요. 다른 것들보다도 노즐 체크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옐로우예요. 노란색. 왜냐하면 눈으로 잘 구별이 안 돼요.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런데 막히면 색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색깔 중에 하나가 노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최종 결과물 뽑아보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출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면 출력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출력이 나왔어요. 출력이 나왔는데요. 보는 장소는 표준 광원 밑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조명 밑에서 보시면 훨씬 더 확실히 구별하기 좋은데요. 나중에 모니터와 이 조명 밑에서 본 것을 비교하는 방법과 두 개의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만큼 만족스럽게 나오셨다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출력을 위해서 아무런 리터칭도 하지 않았어요. 출력을 위한 리터칭은 따로 있어요. 모니터상에 보기 위한 리터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차차 배워갈 거고요. 두 번째로 뭐 출력했을 때 크게 문제되거나 뭐 결과물에 영향 뭐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요소가 없다면 이걸로 그냥 결과를 만족하셔도 돼요. 결과물이라는 것은 결국엔 뽑은 작가의 마음이거든요. 작가가 의도한 대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서 자기의 눈과 이 기술이 좋아져서 약간 사진을 고급지게 만드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고 또 사진을 남들한테 줬을 때 남들한테도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게 된다 그러면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나만 좋고 나만 즐거운 사진을 만들어낸다면 솔직히 작가로서의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마추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죠. 왜냐하면 프로라는 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스킬들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선택된 이미지는 흑백인 듯 같지만 실제로는 칼라 데이터예요. 아주 무채색에 가까운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현재 뽑은 것도 칼라가 좀 입혀져서 색깔이 조금 깔려 있어요. 이 색깔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톤 자체도 찍은 그 상태 그대로예요. 카메라에서 세팅해서 찍은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거보다 얼마나 더 블랙 앤 화이트 사진적으로 강한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한번 과정을 통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요거까지 한번 완성해 본 걸로 만족하죠.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뽑아보세요. 만족스러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옵션만 잘 체크하셔서 불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옵션들을 골라서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